안녕하세요. 위스키치는 여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위스키가 너무 없는데 사야 할 위스키는 너무 많아요. 자, 위스키 공급량이 늘어나는 수요량을 못 따라오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도 조금씩 굉장히 다양한 위스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위스키가 들어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글렌알라키 CS 배치 7이 6월 10일경에 들어온다는 소식인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그 부분 저도 걱정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소개할 위스키는 도대체 뭔데 궁금하시죠? 짜자잔! 한 달 전쯤인가요? 그때쯤 출시됐었던 글렌알라키의 우드피니쉬 라인업들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제품을 소개를 하려는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한국에 곧 출시되는 기대되는 제품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런 위스키들을 구매하고 싶은 또는 구매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글렌알라키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컨텐츠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골라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위스키 최종 풍미를 결정짓는 이 캐스크 숙성 단계, 다양한 캐스크들의 이 마찰을 통해서 나만의 기호를 어떻게 선택하고 기호를 맞춰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글렌알라키는요, 제가 캐스크 스트렝스 배치 6 컨텐츠를 다룰 때 그때 좀 깊은 역사 얘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역사 부분 같은 경우는 배치 6 컨텐츠를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 여러 회사들을 거치면서도 글렌알라키만의 뚜렷한 캐릭터를 잡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중류소였는데 2017년이었죠. 많은 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이 벤리아가 글렌드로니아의 성공 신화를 이룬 빌리 워커가 이 글렌알라키 중류소를 운영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원래는 화학자로서 연구를 해오는 연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양한 위스키 회사들과 함께 위스키 생산 및 블렌딩을 참여하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러다 2004년 벤리악이라는 증류소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부터 본인만의 위스키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빌리 워커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쉐리 캐스크의 특징을 가장 잘 잡아내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그가요, 글렌알라키 중류소에서 가장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다양한 우드피니쉬 라인업들입니다. 실제로 빌리 워커는 글렌알라키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글렌알라키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스피릿에 대한 더욱 뿌리 깊은 이해도와 그런 스피릿이 다양한 목재와 어떻게 연결돼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해 목표를 삼고 만들고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우드피니쉬 라인 제품 외에도 모스카텔, 라이, 코발라이, 올로로소 등 굉장히 다양한 그런 캐스크 숙성을 실험적으로 또는 완벽한 결과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보통은요, 포트 캐스크 숙성 위스키가 궁금하다고 하면 다양한 중류소의 포트 캐스크 피니쉬들을 비교해 보려고 하십니다. 자, 물론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글렌모렌즈의 퀸타로반, 그리고 아란의 포트 캐스크 피니쉬, 글렌알라키의 포트 캐스크 피니쉬, 이렇게 세 가지를 두고 비교를 해 보려고 하면 오히려 너무 다양한 포트캐스크의 맛들을 느끼게 되면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고요. 각 증류소마다의 스피릿 캐릭터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거나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증류소에서 나오는 다양한 캐스크 피니쉬 라인들을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특징을 어떤 캐릭터로 담아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했는지 지금부터 테이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우드 피니쉬 라인업들은요, 11년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 피니쉬 캐스크고요, 12년 루비포트, 그리고 13년 마데이라 우드 피니쉬 캐스크로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9년, 10년, 11년 이상을 아메리칸 오크에서 숙성을 한 이후에 추가 숙성이 각자 이 와인 캐스크에서 됐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색깔만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13년 마데이라가 가장 연한 색깔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렌알라키가 정말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캐스크에 위스키를 숙성하기 전에 남아있었던 와인을 전부 다 통이 빈 상황에서 위스키 스피릿을 담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원래 담겨 있었던 와인 내용물을 조금 많이 남겨놓고 위스키 스피릿을 통입해서 숙성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키 15년 같은 거나 이런 거 드셔보시면 이거 위스키 맞아? 주정강한 와인 맛이 너무 많이 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도수는 모두 48도이고요. 가격대는 11년, 12년이 10만원 중반에서 후반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년이 10만원 후반대 20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년 TX부터 맛을 보도록 할게요. 건포도, 건자두 이런 되게 응축된 말린 과일 느낌들이 느껴지거든요. 나 왜 기분이 좋지? 어, 저 손 울컥했어요. 이 울컥할 일인가? 오랜만에 진짜 뭔가 쉐리 캐스크에 숙성된 제대로 된 정말 밸런스 좋은 위스키를 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위스키지라는. 광고 아닙니다. 알라키드 사랑해요. 굉장히 다크초코 아니면은 아몬드스러운 너티함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48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코올감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자, 제일 기대되는 거는 이 루비포트 12년입니다. 색상이 진짜 루비 색깔이에요. 위스키 숙성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색상이라는 정도가 좀 느껴집니다. 확실히 쉐리보다는 조금 덜 응축된, 덜 진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오렌지 필에서 느껴지는 쌉싸름한 시트러스함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PX라고 하면 정말 그 쨍하고 진한 쉐리 와인을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알콜, 그리고 향, 맛 모든 게 굉장히 쨍한 스타일을 좀 담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루비포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보단 훨씬 더 좀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년 마데이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마데이라 캐스크 숙성 위스키가 그렇게 많이 대중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편인데 몇몇 먹어보면 사실 그렇게 제 기호에 맞는 위스키들을 만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과연 이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고 있는 알라키는 어떻게 캐릭터를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앞에 있는 이 진하고 달달한 이 특징보다는 훨씬 더 너티하고 아몬드 계열, 그리고 굉장히 드라이한 느낌이 향에서부터 느껴져요. 오히려 은은한 드라이한 위스키 스타일 좋아하시면 마데이라를 더 추천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반전은 뭐지? 저는 당연히 맛도 굉장히 너티하거나 오일리하거나 드라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복숭아? 이런 자두, 살구? 이런 핵과류 과일의 당도가 얘네 둘한테서는 전혀 못 느꼈었는데 얘한테서는 그런 복숭아 계열의 당도? 산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가지고 완전 반전으로 느껴졌어요. 같은 48도인데도 갈수록 도수감은 그렇게 잘 못 느끼겠는? 주정 강화 와인의 그런 특징을 확실하게 느껴보시고 싶으시다면 PX나 아니면 루비포트 굉장히 쨍하고 진한 건포도 같은 느낌으로 드실 수 있는 걸로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과실의 풍미를 좀 은은하게 느끼고 싶으시다고 하면 이 글렌알라키 중에서도 13년 마데이라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글렌알라키는요, 맛과 여러 가지 다양한 라인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그런 가성비 위스키로서 급부상해온 위스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알라키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공급량이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문제들도 지금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글렌알라키 증류소, 그리고 이 증류소에서 원하는 방향성, 그리고 나만의 기호, 이 세 가지 밸런스를 찾아가는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처럼 글렌알라키 말고도 뭐 글렌모렌지, 아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위스키 제품들에서 다양한 라인업들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그렇게 다양한 라인업들을 즐겨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